가자, 가! 동생이라서 봐줘야 돼. 제가 좀 착해. 겨우 모인 유아독점팀. 근데 한대 좀 잡아! 왜 안 잡아? 잡아! 아휴, 못 말린다 정말. 옆에 빨리 잡아. 지금 좀 잡아. 토끼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. 몰라요? 아, 상대편이 없으면 채원이 뭔가 알아냈다? 나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데? 이번엔 유아독점TV 빨랐다. 찾았는데 미션을 성공하려면 징을 울려라. 이러면 큰일 날 텐데. 나도 도와줘야 돼. 도와줘. 이 소리는 누가 싸워? 왜 싸워? 왜 싸우지 마. 제 찾았는데 뺏으려고 해요. 둘 다 줘. 뺏으려고요. 이건 어디 팀이 발견했어요? 아, 둘 다 무슨 팀? 토끼 팀이 징. 그리고 유아독점 팀이 채. 이렇게 찾았죠? 네. 그래서 하나하나 찾았으니까 징을 못 치잖아. 그죠? 이럴 때 박수 쳐야지. 자, 앞으로 선생님한테. 자존심을 건 대표전 과연? 시작! 유아독점팀 승리! 이건 뭐냐? 아침 식사는 유아독점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유아독점팀은 신났지만 제가 우리 팀이었으면 다고 생각했어요. 졌을 때? 미안해도. 미안해? 왜 미안해? 밥 먹는다고 그래. 먹는다고? 여린 채원이 또 눈물 뚝뚝. 재능 배웠나? 모르겠다. 유아독점팀. 토끼팀도 배고프대. 어떻게 할 거예요? 같이 먹을 거예요. 여감 탈출도 많이 찾았잖아요. 9개나 찾았는데 어린데 조금밖에 안 찾았는데 왜? 같이 먹자.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. 어떤 친구가 울어서 밥 먹고 싶다고.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. 왜요? 봐줘야 돼? 봐줘야 되죠. 왜? 제가 좀 착해요. 아침 식사 다 드릴까요? 네. 자, 박수! 훈훈한 마무리. 유아독점팀 한 줄.
숲속에서 펼쳐질 미션은 뭘까? 모글리가 돼서 이 모글리 탐험을 해볼 겁니다. 아시겠죠? 미션을 성공해야지만 집 지을 재료를 하나씩 획득.